아, 그렇게 했습니다. 코르스케 있다. 하이, 코르스케한테 게임하자고 할게요. 코르스케와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아유, 씨. 저 야왕 때부터 짜증이 나서. 야왕한테 그렇게 당했으니 당연히 자신감이 있지. 아, 찌뽕 대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찌뽕 대장님 때문에 끼니를 잘 해결하고 왔습니다. 마파 두부 덮밥 최고의. 아이씨 이런. 야, 좋아. 큰 차이로 이겨줘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확실히 제가 게임 짜증났는데 오늘은 괜찮아요. 코르스케한테 좀 큰 차이로 이겨줘야 되는데. 안 그러면 또 지난번 세팅 어쩌고 그거에 대한 말이 안 돼가지고. 네, 저는 양이 많아가지고. 배오리? 지금 배오리 뭐 그렇게 요새 요리가 뭐 그렇게 잘 되는 편도 아니에요. 근데 하겠네.
아니요, 1피 코르스케라는 일본인입니다. 근데 괜찮게 해요. 일본의 일본 온라인의 나름 네임드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 일본 온라인의 나름 네임드. 아이씨. 아, 잡았는데. 아이씨! 2연패했어, 씨. 2연패했어. 이런 기분 잡게 풀었는데, 하여튼. 진짜 온라인에서 실수 없는 게 중요한데. 아, 계속 실수로. 아니요, 수지가 안 맞는데요. 만원? 지금부터 3점 내 뭐 이런 거에 만원 가지고 무슨 사과 방송? 네, 싫습니다. 무슨 사과는 무슨 사과 방송이야? 내가 왜? 이런 게 말로만 듣던 시청자 갑질인가요? 싫은데? 지더라도 사과 안 할 건데? 아우씨, 코로스키한테 말리고 있더라. 큰일 났네. 좀 진짜 좀 짜게 해야겠다. 너무 날로 점수를 계속 준다. 열받았다, 나도. 열받은 모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배로니. 허언은 뭐 어쩌라고요? 허언했으면 뭐 어쩌라고? 내가 허언했으면 내가 뭐 정치인인가 지금? 이지랑 하니까 진짜 온라인 하기 싫은 거야. 아유.
아, 코르치키한테 바로 3방 먹었네. 나 요새 온라인에서는 진짜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다가 내리 연패당하는데.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그냥 설렁설렁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3연패를 당했네. 마음이 급하다 보면은 실수가 많아, 말려. 옛날에는 마음 급하지 않게 상대를 농락하면서 천천히 했는데. 왜 이렇게 웨이크 점프 하다네. 아, 이것도 오락실에서는 아예 상대가 안 쓰는 점법이라 의미 없는 건데 온라인에서 되게 좀 조심해야 돼.
아우 저 페이크 점프 하단이랑 머리 잡기랑 이런 거를 조심을 해야 되는데 자꾸 생각을 안 하네. 2K님 후원 2,500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킹 오브 방송을 볼 수 있어서 배노님께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2K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도 뭐 킹 오브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제가 죄송하니. 아 이제 만만큼 진짜 안 된다 킹 오브. 아 이것도 봐봐. 아. 신났네. 제이디 밑줄 사장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 장풍요 드라이프 노클 해줘요. 이게 형 베스트일 것 같아서. 맞아. 그것도 맞아. 라이프 클럽 좀 해보자. 내가 요새 너무 약간 정체성을 좀 못 찾고 있는 것도 있어.
그래 맞는 걸 보지도 않고 했네. 중신인가? 이걸 맞는 걸 보지도 않고 했어. 중신인가? 많이 맞는다. 존나 많이 맞았다. 아! 기분 좋게 풀었는데, 씨발! 아, 진짜, 씨. 빨리, 더 신중하게 잘 풀어야 돼.
기본 잡기를 이렇게 부푸냐. 아유 짜증나. 방금 마지막에도 기본 잡기 또 풀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 풀지.
뭐야 도발은. 도발은 뭐야? 버튼이 2000 할 때 스타트 버튼이 있어가지고. 연습기 중에 갑자기 도발 나갔어. 엔더블유리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늦게 와서 그런데 전설형 빡겜 모드인 거야 아니면 기분이 안 좋은 거야? 빡겜 모드입니다. 근데 요새 너무 게임이 안 돼. 그래서 빡겜 해야 돼요. 나의 숙적 고로가 나왔다. 코르스케가 고로를 하네. 고로스케라서 아 저거로나 생각구나. 별게 다 나가네 진짜. 아유. 리엔디나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요즘 겸손하고 진지하게 게임하시는 모습 보기 좋아요.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배눈 하트. 아 감사합니다 리엔디나님. 요새 잘 못하니까 겸손해야죠. 겸손하고 집중해서 게임해야 좀 실력을 늘리지. 큰일 났어.
클락으로 고루 이기기. 클락으로 고루 치즈루가 아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근데 치즈루보단 그래도 고루가 좀 나아요. 아, 페이크 점프하다나. 이거 많이 당해봐야겠다, 오히려. 이거 주의해야지. 아. 아, 페이크 점프하다만 하면. 데빌 치킨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아휴 우리 배논성 눈 침침한 거 보소 난중에 몸보신 한번 시켜줘야 쓰겄어. 데빌 치킨님 감사합니다. 요새 오늘 잠도 좀 제대로 못 잤고 눈 침침한 거 맞아요. 아 누르려 그래요. 아우 이 스틱이 기술은 잘 나가는데 이게 문제야 가끔가다가. 기술이 잘 나가는 만큼 너무 안 쓰게 나가. 코로스케도 나를 많이 이기고 싶은지 계속 후픽을 하려 그러네. 어 고로 맞짱 나 고로 맞짱 존나 못하는데 얘 어떻게 알았지?
진짜 못한다 오르막차. 진짜 못한다. 한 번쯤 기분 전환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역시 바로 아웃이다. 아 진짜 이 스틱 못 쓰겠네. 야 이래가지고 쓰겠나 이거. 아 아 어떡하냐 이거. 별님이랑 할 때도 안 쓴 거 계속 나갔는데 아 기준이 잘 나가는 대신에 너무 이런다. 큰일 났다 이거. 차라리 기준 안 나가는 게 낫겠는데. 진짜 할 말 안 된다. 아, 큰일 났다. 이 스틱 진짜 하면 안 되나 보다.
좀 더 하자 그래야겠다. 연습 좀 하자. 병신 같은 소리 하는 애들은 강퇴를 할게요. 플라이백 어디 있나요? 내가 강퇴까지 할 얘기는 아닌가요? 그럼 놔두고요. 상황을 봐서 나는 어그로들을 무조건 강퇴하기로 했어. 근데 어그로 아닐 수도 있어요. 몰라요 저는 지금 누군지 몰라요. 내가 이긴 것 같은데? 더블인가 보다. 둘 다 자기가 이긴 것 같다고 생각했어. 더블이야. 아! 안 돼! 아. 하는 건지 다음에 또 하자 그랬어요. 코르스키한테 다음에 또 하자 그랬어요. 코르스키 제 예전에도 해본 적 있는데 매너 되게 좋아요. 페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